한 번 더 만나서 예. 서로 해놓은 거 체크업해서 그 상태로 녹음을 하는 걸로 하죠. 헤이즈다. 여보세요. 네? 뭐야? 아, 그래서 전화. 여보세요? 어, 뭐야? 요즘 단체 전화 되나? 여보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피코이도 받았어? 안녕하세요. 이게 돼? 이게 돼? 네. 아, 그거 된지 오래됐는데. 안녕. 오빠 늘 쓰셨어요, 다? 아, 픽보이도 참여를 했어요. 네, 제가 참여할지 몰랐는데. 아~ 저 아직 못 썼어요. 아. 저 제가 참여하기도 잘 몰랐거든요. 아. 아직 못 썼어요. 아, 폴킴 오빠랑 잠시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나도 지금 이쪽에서 카메라 찍고 있어. 아, 귀여워. 이제 끼부린다? 잘 봐요. 전화 갔다가 어, 나도 켜야지 하고 얼른 켰어. 오, 굿. 내가 이거 주변에. 귀엽네, 귀여워. 참 귀여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여자, 그 남자. 약간 그 느낌이야. 영화 같아. 너무 로맨틱해. 픽보이 사라진다. 아, 결국 셋이 통화하다가 하나 사라졌구나. 무슨 고민 얘기할 건데? 저는 그냥. 그래, 이 음악이 참 잘 어울려, 그죠? 휴그랜트랑 누구지? 휴그랜트랑 누구죠? 휴그랜트랑 누구죠? 드류 베리모어인가? 네. 아, 아 맞죠? 잘 몰라요. 드류 문화를 잘 몰라요. 그냥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을 하고 싶은데 뭔가 눈치 보여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시간이 너무 연락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연락하려니까 뭐 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구랑 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그게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배려가 아니라 눈치만 보다 어, 둘이 한 방에 있는 것 같아, 누니까. 그래. 어, 만지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아니, 하필이면. 그럼 저는 좀 이렇거든요.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착하시네요. 그런가요? 와, 아직 안 들었네. 아,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런 사랑하는 사이에 딱 맞아. 아, 영화 속에도 보면. 있죠? 영화 노팅힐에 보면. 거기 나오지, 그렇지. 친구. 물안경 쓰시죠. 친구 있잖아. I'm very sorry about the... Oh my god. No, there are hundreds of them. My brother... I think she said her name was Flintstone.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매력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 헤이즈와 폴킴 사이에는 아, 픽보이가 딱 있어요.